갈래, 아가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몰라요. 말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가실 건가요? 아니요. 계속 와주세요. 이제 같이 갈 친구도 없어요. 뿌. 야, 진짜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헷. 지금은 내가 좀 힘들어서, 뿌. 알겠어. 나도 할 말 있는데. 자, 모두들 자리에 앉자. 자, 다들 조용조용. 선생님이 공지사항이 있다. 우리 짧게나마 같이 지냈던 탕남이가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아쉽지? 멋진 국가대표 선수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모두들 아쉽지만 응원해주고 탕남이 마지막으로 나와보자. 자, 우리 항남이가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을 받으러 가요. 네, 좋은 데로 가는 거니까 모두들 응원 많이 해주고 항남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 정말 오자마자 가게 됐는데 처음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웠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아. 진짜 행복했고 이런 행복한 기억 만들어줘서 고맙다. 모두들 응원 많이 해주고 나중에 항남이가 스포츠 경기에서 활약할 때 우리 응원 많이 해주자. 우리 멋진 항남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야, 국가대표라니 멋있다, 야. 아쉽네. 게임도 같이 하고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선수촌 들어가면 아예 동네는 못 오는 거야? 그렇지, 거의 못 오지. 몇 달에 한 번 정도? 몇 달에 한 번? 야, 이거 진짜 가서 고생하겠다. 고생은 뭐 좋은 거지. 동네 오면 종종 보자, 어? 시방에서 볼까? 좋지. 강남 축하해. 국가대표 멋지다. 아, 고마워. 강남아, 너무 아쉽다. 이제 막 친해지나 했는데. 그러게, 나도 정말 가기 싫다. 쉬는 날 있으면 가끔 놀러와.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자. 맞아, 그럼 재밌겠다. 어, 그래. 진짜 어이없어. 김샜네, 김샜어. 진짜.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가 항남이 모함한 거 맞지? 내가 그렇게 걔네 갈라놨는데 수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버렸잖아? 박세인, 야, 너 그러다 진짜 지옥 가. 이번에는 너무 심했어. 내가 뭐? 그냥 장난친 건데. 너 이제라도 빨리 가서 사과해라. 중간에 내가 끼면 이상하다. 빨리 가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 안 해. 뭐라고 해? 박세인! 너 진짜 혼나볼래?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헤이! 야, 너 이거 못나? 장난이지 장난. 말하려 그랬어 진짜. 야, 너 진짜 혼나봐라. 야, 아 그만해 너네 진짜. 아 그만해 진짜 너네. 아 진짜.
비켜. 이제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어? 다시 왔네? 강남아, 그게... 자, 쉬는 시간 끝. 모두들 자리에 앉아. 오늘 공원 갈래? 할 말 있음.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내가 미안해. 미안? 내가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너를 오해한 것 같아. 그럼 너 나 싫어진 거 아니야? 싫어지다니 헷! 오해한 것 뿐인데 뿌! 안 싫어진데 뿌! 다행이다. 한 번도 싫어해 본 적 없다 헷! 야! 나 금메달 따온다. 응! 꼭 따와라 헷! 나 약속 기억하고 있다. 약속! 헷! 너 나중에 금메달 따고 그러면 나 모른 척 하면 안 된다 헷! 안 그러지! 내 금메달 따면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너 금메달 따면 내 남친 해라 뿌! 금메달 있는 남친 멋있겠다 뿌! 23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연소 유도 금메달리스트, 그 뜨거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유도 경기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며 역전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금메달을 들고 기쁨을 만끽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엄마! 한남이 우리 학교였다? 쟤 걔 아니니? 그? 도둑자분의? 응? 맞아 맞아 걔 맞아. 대박이지 금메달. 와! 너를 나 다 봤어 뿌. 엄청 멋졌어 헷. 다 봤어? 오 당연하지. 엄청 막 다 넘기던데 헷 헷. 너 생각하면서 다 넘겨버렸지. 앗. 금메달 따면 너 볼 수 있으니까. 앗. 멋졌어 뿌.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나 피자랑 치킨도 되나요? 헷! 다 되쥬! 피자에 치킨까지! 다 되쥬! 완전 좋았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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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신나! 헷! 금메달! 몇 천 년이 돌아 지친 걸음으로 마주쳤지만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눈동그래진 거야. 행운의 카드를 너에게 줄게. 그거 알아. 너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주문을 걸어 라라이 라라라. 우린 마음에 심겨진 자리.